안녕하세요. 저는 이원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2017-2018 기공학과 이수빈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 기말 프로젝트에 선정한 주제는 CRA 명령어를 통해 리액트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것이 아닌 바벨과 웹팩 설정을 직접 설정해주는 과정으로 리액트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준비 사항으로는 VS 코드와 Node.js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각각 설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실습에 필요한 개념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CRA란 Create, React, App, Node 모듈의 약자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필요한 모듈 혹은 설정을 포함하는 보일러플레이트입니다. NPX Create, React, App, Project명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CRA를 통해 리액트를 설치하면 One Build Dependency, 즉 하나의 의존성을 가집니다. 리액트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필요한 웹팩, 바벨의 연결에 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바벨이란 자바스크립트의 컴파일러입니다. 리액트에서는 JSX 문법을 사용하는데 이 JSX를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벨은 최신 문법의 JS를 낮은 버전의 JS로 변환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브라우저는 ES6 이상의 문법들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버전의 문법의 JS를 낮은 버전의 JS로 변환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JSX란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문법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기 전에 코드가 번들링 되는 과정에서 바벨을 사용하여 일반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코드로 변환됩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는 JSX를 이해할 수 없고 자바스크립트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을 작성하듯이 비슷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JSX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리액트에서 JSX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데요. 컴포넌트들을 HTML을 작성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코드의 가독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웹팩이란 현대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의 스태틱 모듈 번들러입니다. 여기서 번들러라는 것은 묶어준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파일들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를 브라우저에게 직접 전달하면 브라우저가 이를 해석하고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과정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다양한 파일들이 의존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최적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CRA는 이러한 의존성을 웹팩을 사용해 정리해 놓습니다. 웹팩의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은 이후 실습에서 웹팩을 직접 설정할 때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먼저 엔트리입니다. 엔트리는 의존성 그래프의 시작점을 웹팩에서는 엔트리라고 합니다. 웹팩은 엔트리를 통해서 필요한 모듈을 로딩하고 하나의 파일로 묶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엔트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웃풋입니다. 엔트리에 설정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시작으로 하나로 묶습니다. 그후 번들된 결과물을 처리할 위치를 아웃풋에 기록합니다. 요약하면 엔트리는 번들링이 되는 시작점이고 아웃풋은 이 번들링된 파일이 있는 위치를 기록된 곳입니다. 세 번째는 로더입니다. 웹팩은 오직 자바스크립트와 JS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더는 다른 타입의 파일, 즉 이미지나 폰트, CSS 등을 웹팩이 이해하고 처리 가능한 모듈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네 번째로 플러그인인데요. 로더가 파일 단위로 처리하는 반면 플러그인은 번들된 결과물을 처리합니다. 로더가 변환하는 동안 플러그인은 번들된 결과물을 최적화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편리한 CRA를 두고 웹팩을 사용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해야 하는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거나 컴포넌트들의 양이 많아질수록 리액트 개발 환경에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리액트의 구조나 웹팩, 바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따로 설정을 추가할 때 많은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RA에서 이젝트라는 기능을 통해 따로 웹팩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젝트를 수행하고 나면 다시 예전의 상태를 되돌릴 수 없고 모든 설정을 직접 유지보수하게 되면서 CRA의 장점인 One Build Dependency, 즉 하나의 의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웹팩을 통해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는 것입니다. 실습입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명령어들로 프로젝트 폴더 생성 및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명령어의 각각 의미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 먼저 리액트 웹팩이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그 폴더로 이동을 한후 npm init으로 npm 기반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리액트 개발 패키지를 생성하고 웹팩, 바벨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합니다. 패키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리액트 DOM은 리액트 개발에 필요한 필수 패키지들입니다. 웹팩은 웹팩 라이브러리이고 웹팩 CLI는 웹팩을 명령어로 조작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HTML 웹팩 플러그인은 웹팩에서 HTML을 다루기 위한 플러그인입니다. 웹팩 데브 서버는 웹팩으로 로컬에서 개발하기 위한 테스트 서버입니다. 바벨 로더는 웹팩에서 바벨을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바벨 코어는 바벨로 컴파일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이고, 바벨 프리셋 NB는 바벨로 컴파일 시 어떤 타겟으로 지정할지 설정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바벨 프리셋 리액트는 리액트를 바벨로 컴파일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이고, 림래프는 맥과 윈도우즈에서 동일한 명령어로 폴더를 삭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npm init y 명령어를 통해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package.json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package.json 파일은 npm 프로젝트의 기본 설정을 적어놓은 파일입니다. 리액트와 리액트 DOM, 웹팩, 바벨 관련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나면 package.json 파일에 dependencies 항목에 다음과 같이 설치한 항목들의 버전이 기입됩니다. 옆에 코드는 제가 직접 실습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코드를 스크린샷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보시면 dependencies에 리액트와 리액트 DOM의 버전이, dev dependencies에 바벨과 웹팩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ackage.json 파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웹팩을 동작시키기 위한 스크립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스크립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start, 웹팩, 서버, 보드, 디벨로먼트가 있는데요. npm start 또는 npm run start로 실행되는 스크립트입니다. 웹팩의 개발 서버를 디벨로먼트 모드로 실행시킵니다. 웹팩을 실행시킬 때는 항상 모드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빌드라는 명령어인데요. 프리빌드는 빌드 명령어로 수행했을 때 빌드 전에 수행되는 명령을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명령을 뜻합니다. 프리빌드 림레프 디스트라는 명령인데요. npm run build로 build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build 스크립트 전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프리와 포스트로 스크립트 실행 전, 실행 후 실행시키고 싶은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웹팩을 통해 번들한 결과물은 dist라는 폴더에 저장하는데요. 이 dist라는 폴더를 빌드하기 전에 이전에 빌드했던 dist를 지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프리빌드를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빌드 변경어입니다. 빌드, 웹팩, 프로그레스, 모드, 프로덕션이란 변경어인데요. npm run build로 실행되는 스크립트입니다. 웹팩을 프로덕션 모드로 실행시켜 언들리게 합니다. 프로그레스는 빌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여기서 웹팩의 모드 설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웹팩에는 디벨로먼트와 프로덕션 모드가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는 디벨로먼트 모드를 사용하고, 만든 웹을 배포할 때는 프로덕션 모드를 통해 빌드합니다. 프로덕션 모드를 통해 빌드를 하면 프로덕션 코드를 생성해 주는데, 압축과 최적화가 진행된 코드입니다. 위에 같은 스크립트들을 package.json 파일에 추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웹팩 설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웹팩을 루트 폴더에 webpack.config.js 이름으로 생성합니다. 이 코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pass라는 변수를 선언하여 절대 경로를 참조하기 위해 pass를 불러오고요. 웹팩에서 HTML을 다루기 위한 플러그인을 불러와서 변수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인데요. 엔트리로는, 즉 웹팩이 번들되는 시작점으로는 app.jsx 파일을 시작으로 번들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번들된 결과가 적히는 아웃풋은 dist 폴더에 생성됩니다. public path를 슬래시로 지정함으로써 생성된 번들을 참조할 때 슬래시 기준으로 참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 관한 설정인데요. JXX는 바벨을 이용하여 빌드를 함으로 바벨 로더를 사용하도록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플러그인입니다. src 폴더 밑에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서 dist 경로에 생성합니다. 파일을 번들할 때 웹팩이 만든 app.js를 HTML에 추가하여 생성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코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벨 설정입니다. 바벨을 설정하기 위해 바벨 RC를 생성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바벨 리액트를 통해 리액트도 컴파일 될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타겟을 설정해 한국에서 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브라우저에 대응하여 컴파일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index.html 파일을 생성합니다. src 폴더 아래 index.html 파일을 생성하는데요. body 태그 안에 div 태그가 있는데, div 태그의 id 값을 app으로 설정합니다. 이 id 값이 app인 태그 안에 app.js가 렌더링 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app.jsx 파일을 생성합니다. src 폴더 아래 app.jsx 파일을 생성하고 그림과 같이 수정을 하는데요. React와 React DOM을 불러오고, React DOM에서 렌더링을 하는데, 이앱 컴포넌트를 아까 만든 div 태그의 아이디인 앱을 가져와서 이 아이디 태그 안에 렌더링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아까 스크립트에 추가했던 npm start 변경어를 통해 확인합니다. 웹팩과 바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아까 progress라는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successfully 웹팩과 바벨이 컴파일됐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localhost 8081이라는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 Hello World가 브라우저 상에 나왔다면 성공적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한 것입니다. 나중에 배포 시 build라는 명령을 통해 build를 하는데요. npm run build 명령을 통해 배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웹팩으로 리액트 설정하기, 리액트 공식 문서 JX와 바벨에 관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